얼마나 지금 망신살 들어와. 응? 지금 남편도 벼르고 있어. 응? 걸려보래. 근데 엄마만 지금 허공주전에 마음만 다 떠있어. 응? 남편 성격 몰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그렇게 크게 화내고 그런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응?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알죠? 응. 그리고 원래 부부 생활을 안 해요? 좀 됐어요. 그치? 근데 저 사람이랑 왜 부부 생활을 해? 몰라, 엄마 들어오니까 음력 1월, 2월, 3월 달 조심 많이 해라 그래. 응? 걸리면 나만 쪽박 차는 거야. 응? 몰라, 둘은 안 된대, 두 분은. 응? 그리고 엄마도 지금 우울증 있는 건 알아? 응? 왜? 아빠랑 있으면 숨 막혀 죽겠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1, 2년 된 거 아니야. 응? 아빠랑 얘기하면 벽하고 얘기하면 똑같잖아. 응? 내 마음을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서로 부부간에 노력을 안 했다 그러셔. 엄마는 엄마대로 원망이 많은 거고, 아빠는 아빠대로 서운한 게 많은 거고, 엄마한테. 응? 솔직하게 두 부부가 대화한 적 있어? 얘기해도 잘 되지 않아요. 응? 몰라, 이게 자꾸 금이 너무 오래됐다 그래. 엄마는 안 살고 싶죠? 솔직한 얘기로. 응?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죠. 애들은 신랑을 키우고 있대요. 응? 신랑을 키우고 있대요, 애들은. 몸만 나가래? 뭐, 말로는 애들은 자기가 키우고 있으면 다, 자기가 식당한 거 다 하신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애들 안 보고 살수 있어? 큰 애가 지금 엄마에 대한 원망이 좀씩 드는 거 알아? 모르겠어? 엄마가 요즘 엄마 같지가 않다잖아. 그냥 안 신경을 안 썼다는 거야, 애들한테 지금, 많이. 지금 제가 집에 나왔거든요. 응? 나왔으면 애들은 내 아들아, 내 새끼들 아니야? 아니, 그래도 지금 왔다 갔다는 해요. 응? 그럼 아빠가 좋은 말을 할까, 엄마에 대해서? 그죠? 그건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 왜냐면, 근데 애들이 지금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야. 애들은 요즘은 빠끔 금방 알아. 엄마, 아빠가 왜 저러는지. 근데 아빠가 엄마에 대한 좋은 얘기는 안 해줘.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애들 더 키워놔야 되는데. 근데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 제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이혼하는 건 좋은데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 해. 그런 생각은 안 해. 그 사람도 좋은 사람 근데 왜 거기다가 지금 내가 마음을 못 내려놔? 그러니까 넘버도 엄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지금. 뭐 피하려다 뭐 만나잖아, 지금. 그건 알아요.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 건 알아요. 알면서도 엄마 못 끊어내잖아, 지금. 그게 엄마가 더 이상한 거야. 아니면 나가서 제대로 된 놈을 만나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럴라고 집 나가? 그래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응. 이럴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사람 만나고 그래도 좋은 놈 만나야 될거 그래서 나온 건 아닌데요. 아니야. 대신 아빠랑 못 살아서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잖아. 지금 자식이 걸려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나중에 이 원망을 엄마가 들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엄마만 외톨이 되는 거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응? 난이 집, 저 집에 가서 고생만 지질나게 하고,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 그러니까 억울한 거잖아, 솔직히. 응? 그러면 이제 엄마도 나왔으면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나 생활을 하려고 해. 그래서 애들한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래. 그래야지 애들이 아빠 말이 틀리단 말을 엄마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정신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아빠는 되게 이기적이야, 본인 남편은. 그래서 엄마가 이 집에서 살면 숨이 막혀 죽는 거야. 동문서답이니까. 그래서 원래 둘이는 끝까지는 못 가는 건 있어요, 부부가. 그러려면 나도 좋은 모습을 새끼한테 남겨주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 이미지를. 일하다 보면 엄마만 나쁜 건 오해할 돼서 새끼한테도 버림받고, 가정에서도 내가, 다 끊어지고, 그럼 본인만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면 인생 살기가 싫어진단 말이야. 지금도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냥 나왔으면 좀 즐겁게 살으시오, 그리고. 혼자 청승맞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끝내려면 정확하게 받을 거다 받아. 받을 거 많지는 않지만. 살 집은 내 제대로 된거집 하나는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렇게 나오고 연락 없어요. 서로 집에서 있을 때 애들 보는 데 앞에서 또 많이 싸웠어? 아니, 저희 싸우지는 않았어요. 응? 안 좋은 모습 보인 적 없어? 나오기 전에 한두번 정도 싸운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싸우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엄마 표정에서 다 읽어줘. 지금은 엄마 그 사람 만나는 사람하고는 끝내고 그러고 나서 내 정비를 하고 제대로 된 이혼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거 내가 받고 나와 보상은 받아야 될거 아니야. 어차피 놓고 나와서 저 사람 그걸 또 엄마 좋단 소리 안해. 어차피 나쁜 년 되는 거야 지금. 응?
그럼 내가 떳떳이 내가 살궁리는 해놓고 나중에 새끼들을 내가 끌어안아야 될거 아니야. 그 마음 없어? 근데 이 정신 갖다 어떻게 새끼를 끌어안을 거야? 정신 바짝 차려서 올해는 나를 위해서 좀 돌아봐, 엄마. 그래, 큰애 좀잘 보듬어줘. 그리고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이면 애들은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그 마음을 좀, 그래서 3년 동안만 좀 독해져, 엄마가. 이걸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좀잘 치료를 해야 돼. 쉽지는 않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독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급하게 마음 먹어서 오늘 내일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응? 말로만 해준대. 근데 결론은 이 행동하고 말하고 달라,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헛 잡히지 마, 헛, 남, 저런 거 잡히지 마, 흙물 잡히지 마요. 응? 괜히 그냥 받을 것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슬슬 준비해서 가을을 보자 그래, 가을. 그래서 가을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이별하자 자꾸 그런 말 하거든. 고래 놓고, 지금 만나는 사람은 얼른 끝내놓고, 응? 그래놔야지 엄마한테 살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궁금하신 거 있어? 지금 제가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 들고 오래 다니시죠? 지금 다닐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니까. 근데 자꾸 멍 때리지 말래. 응? 응? 실수하지 말고. 그거만 잘하면 몰라. 직장에서는 안 움직여지니까 잘 다니시고 차곡차곡 돈좀 모아놔. 응? 그래서 자꾸 내가 여가생활 조금은 즐겨야 돼. 그래서 마음의 위안 삼고서 뭘 하나 잡아. 그래야지 내 엄마,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들을 억울해. 올해는 어쨌든 시작하는 거니까 식구들 좀 살이나 잘 풀어주고 어디 한 군데 잘좀 믿으면서 살으셔. 이런 데한 군데 정해놓고. 알았죠? 열심히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